단점은 코와 입술.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도 약간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 인한 구설수, 그런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년 만인가요? 거의 진짜? 그쵸, 1년 조금 더 됐죠. 그쵸, 1년 넘게 만에 사실 영상에서 뵙게 됐는데, 사실 선생님께서 쉬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셨다고, 뭐 좀 타로 쪽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, 그리고 뭐 관상 쪽도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, 그래서 준비한 제가 이번 시간 주제는, 사실 뭐 윤석열 씨 사주를 보는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. 아, 네, 저도 봤어요. 네, 생년월일 사주를 보는 게 많은데, 이번에는 선생님과 한번 관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. 윤석열 씨 관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. 관상을 보면, 네, 눈매부터 이마, 코 여기까지 보면 이분은 관록에 앉으셔야 될 분이 맞아요. 그러니까 나랏일을 하시거나 어떤 자리에, 네, 조금 위치에 올라가는, 네, 자리에 있어야 되고, 일단은 나랏일, 군인이거나 경찰, 이 나라 쪽에 녹을 드셔야 되는 관상으로 나오고, 네, 눈매는 또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되는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주, 네, 눈썹을 보아도 그런 사주랑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딱 보셨을 때 이분의 관상상, 네, 최고의 관상이라고 뽑을 수 있는 좀 뭐 눈썹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부위가 있을까요? 눈이랑, 네, 눈매가 참 좋으세요. 그리고 인중이라고 하죠. 네. 인중 곳 쪽도 재물 운이 많고 금전복이 좀 많은 걸로 나와요. 그리고 명예, 명예나 지위, 네, 그런 게 조금 높은 일, 나라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관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눈동자도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관상으로도 보여요.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애교살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재물복에서도 괜찮아서 사주로 보나 관상으로 보나 이분은 조금 동망이 높으신 그런 관록에 있으셔야 될 분이 맞아요. 그럼 인중 같은 경우에는, 네, 좀 어때야 재물은 있다고 하셨는데, 인중은 좀 어떻게 생겨요? 관상을 보면 인중에 사진을 찍으면 그림자가 보여요. 네. 깊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을수록 재물운이 좀 좋아요. 그러면 딱 선생님 영월신당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분의 단점, 관상의 단점. 단점은, 네, 코와 입술. 왜요? 입술이, 윗입술이 좀 얇잖아요. 네. 아랫입술이 도톰하면 좋으시겠지만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도 약간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 인한 구설수, 그런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. 그리고 코도 보면 얼굴의 중심이잖아요. 네. 이분은 코가 약간, 코끝이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. 네. 코평수도 한쪽이랑은 대칭이 안 맞으세요. 네. 본인 가족, 본인 주변,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, 그로 인해 좀 손재 수가 조금 있어요. 네. 얼굴형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, 사실. 이런 얼굴형은 조금 어떤 얼굴형인가요? 제가 지금 보는 건, 네, 이마, 그리고 턱선, 광대, 네, 그리고 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라고 하죠. 광대가 조금 올라가 있는 분들이, 네, 말년 운이 굉장히 좋고 재물복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. 그리고 턱으로 내려오면서 이 턱 주변을 봐도 재물운이 굉장히 쌓여 있는 걸로도 보여요. 근데 이분의 사주를 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관상을 봤을 때는 남의 말에 많이 기울여야 되는 일을 하셔야 돼.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, 네, 이 관상으로 봤을 때, 네, 22년도에, 네, 이분의 운기가 조금 어떨까요? 제가 사수는 모르겠지만, 네, 이분이 조금 운때가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올해 하반기에 좀 조심하셔야 돼. 왜냐면 자기 주변, 본인이 아니라 자기 주변 때문에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요. 그래서 본인의 입지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. 네. 그래서 올 하반기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의 말실수나 행동,
조금 조심하셔야 돼. 네. 여기까지 윤석열 씨의 관상에 대해서 좀 한번 파헤쳐봤는데, 뭐 따로 궁금하신 뭐 좀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는 질문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악플은 조금 자제했으면. 아, 네, 그렇죠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